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화 전략 계획, 즉 ISP 수립 공동 가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이 3판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그리타를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타는 정보관리 기술사 또는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 관련된 기술사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보안 기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기본적인 그 ICT 관련 자격증들을 전부 무료로 강의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무료입니다만 언제 유료로 전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어쨌든 구독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아낌없는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큰 힘이 돼서 좀더 유능한 저 강사진들을 구성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공동 가이드 3판은 2019년 4월 달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 가이드에서 이름을 들으시면 대충 느낌을 오시죠? 이게 민간 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의 공공 정보화 사업에 많이 쓰는 겁니다. 즉, 이 가이드는 기본적인 포맷 자체가 공공정보화 사업의 정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걸 하기 전에 PPR 또는 ISP 수립을 하라고 하고요. 그 수립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기획재정부, 즉 기재부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데 활용하겠다. 이 용도로 만든 게이 가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이 가이드를 준용해서 어떤 ISP 프로세스를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9년도 4월 달에 3판이 발표되었고, 그 뒤로 이게 계속 이제 기술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게 열려 있다는 점, 그래서, 본 이제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ISP라 하더라도 지금 설명드린 이 가이드에 내재되어 있는 그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절차, 즉 ISP 수립 절차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이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고, 그럼 시험이 정보화 전략 계획 ISP 수립에 대한 시험이 나오든 또는 이 공통 가이드라고 명시돼서 가이드가 시험에 나오든지 간에 이 강의는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나오는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과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이 공공정보화 사업의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PPR이나 ISP를 하라라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죠. 적용 대상을 보시면 정보 시스템 구축,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각 중앙관서의 모든 ISP가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ISP 최종 산출물은 기재부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예산 편성할 때 활용하겠다. 이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보면 공공사업에 포커싱 되어 있다는 거죠. 목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보통 이런 가이드를 공부하실 때 시간이 없으시면 목차만이라도 한번 훑어보는 게큰 도움입니다. 지금 보통 이런 가이드들에 보면 이 가이드가 왜 필요한지, 그 배경은 뭔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5분도 안 걸려요. 이런 거 읽어보시고, 흐름을 쭉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가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립 절차예요. 좀 이따 가게 될 수립 절차. 그리고 이 가이드가 어떻게 활용되냐면은, 기재부 예산 편성할 때 ISP 산출물을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세부 내용에 보면, 결과 단계에 ISP 최종 산출물 검토하는 요것만 딸랑 들어가 있어요. 요거. 그이 부분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수립의 기본 내용, 검토 주요 내용,
그 ISP를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주요 내용, 그 목적에 맞게끔 이제 구성돼 있죠. 그다음 각종 신적성화 양식지들, 그다음에 편의 강목 구성 요소 및 측정 사실 게시. 요거는 나중에 시간 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ISP 할 때, 저도 ISP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ISP를 할 때 이게 편의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 항목을 산정한 다음에 이게 사회적으로 또는 이게 그 기업 입장에서 또는 어떤 조직 입장에서 금전적으로 환산했을 때 미래 가치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를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반드시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ISP는. 그게 이게 고무줄이라는 거죠, 고무줄. 편의 항목과 가중치 이런 걸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예산이 확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가이드에 편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가중치는 어떻게 주는 것들이 가이드에 들어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혹시 ISP 할 일이 있을 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정보화 전략계 수립 절차,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ISP에 대한 문제가 나오든, 정보화 전략계획 ISP가 나오든, 또는 이 공통 가이드가 시험에 나오든 간에 이 절차는 무조건 중요해요. 그리고 시험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절차는 반드시 기술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각 민간기업에서도 기업들마다 자기 기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ISP 수립 절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답안지 쓰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범정부적으로 배포된 문서에 있는 절차가 가장 그래도 정답에 가깝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 기업에 있는 ISP 절차를 가져다 썼다? 실무적인 답은 될 수 있지만 그 근거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정답에 근사하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ISP를 하기 위한 절차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ISP 컨설턴트로서 어떤 기업이나 정부부처 ISP에 참여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어떤 A라는 정보 시스템, A라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마스터 플랜을 하면 또 ISMP라고 또 따지시는 분이 있을 텐데, 사실 요거는 일단 논의를 두고요. 어쨌든, 정보 시스템 관점에서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환경분석이 필요하겠죠. 환경분석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경영 환경을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령 제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최신 트렌드가 뭐냐, 정부 기술의 최신 트렌드가 뭐냐, 이런 분석 다 해야 되죠. 이 세 꼭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현황 분석에 들어가요. 에지지 분석하는 거죠. 이때 현황 분석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 정부 부처 또는 어떤 기업의 조직, 정부 부처 밑에 또 조직이 있겠죠. 이 조직의 현황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될 수도 있고 기업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기업 전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에저지의 현황 분석 쪽입니다. 업무 현황 분석해야 되죠. 업무 프로세스 분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보기술 현황 분석해야 되죠. 우리 회사가 보니까 서버가 57대야. 그 중에 클라우드로 이전되어 있는 게 또 몇 대야. 몇 개의 그 서버들이야.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57대인데 이걸 다 클라우드로 전향하기 위한 ISP를 한다 그러면 이 57대 대한 분석 다 해야 되잖아.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정보기술 현황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 선진 사례, 즉 어떠한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선진 사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일 수도 있어요. 이미 그런 사업을 성공한 기업일 수도 있고, 정부 부처의 어떤 조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전이 성공적으로 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선진 사례 조사입니다, 벤치마킹은. 그러면 이게 현황 분석이 보면 업무 현황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IT 현황 분석하고, 이때는 IT 조직이나
또는 업무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뭐 IT 거버넌스 다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선진 사례를 분석하죠. 벤치마킹 하죠. 이세 개를 하게 되면 애저일 현황 분석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세 개가 일단 현황 분석이 끝나고 나면 바로 해야 되는 게갭 분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업무 현황 분석하고 정보 기술 현황 분석 요두 개를 분석하고 나면 선진 사례와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요두 개가 선진 사례와 이 차이에 대한 갭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 과제를 만들어 냅니다. 반드시 이슈와 개선 과제가 나와야지만 그 개선 과제를 어떻게 투비 시스템에 녹여낼지에 대한 정보와 비전 및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정보와 비전 및 전략 수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경 분석과 현황 분석 결과를 연계해서 정보와 비전 및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즉 전략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 속에 들어가는 기술 요건 및 정보 관리 전략을 전부 다 체계적으로 쭉쭉쭉쭉 만들어내는 게 정보와 비전 및 전략 수립 단계입니다. 즉, 전략 수립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 과제 도출이 잘 돼야 돼요. 과제 도출. 갭 분석을 하면 과제가 나오겠죠. 개선 과제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게 순서입니다, 이게. 업무 프로세스를 잡고 우리 사내의 정보 기술을 분석하고 선진 사례 분석하면 그 사이 갭이 나오겠죠? 갭 분석한 다음에 과제를 도출하죠. 과제 도출하면 바로 이어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략 포맷을 잡는 게 정보와 비전 및 전략 수립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표 모델 설계죠. 그 다음에 통합 이행 계획 단계로 넘어갑니다. ISBL에 보면 환경 분석과 현황 분석까지는 백데이터가 있으면 그 컨설팅 폼에 의해서 쭉쭉쭉쭉 작업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나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굉장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뭐 환경분석 자료를 쓰겠다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기간이 뭐 15일 또는 20일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런 기간까지는 또 기다려줘야 돼요. 그럴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 백데이터가 제대로 갖춰졌다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결국은 여기에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개선 과제에 대한 정보와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목표 모델을 설계하는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모델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현행하겠느냐, 어떻게 이행 계획을 수립하겠느냐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목표 모델 설계는 투비 개선 과제 상세화하는 거고요. 아까 개선 과제 나왔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 전략이 나오고 그죠? 전략이 나오죠? 그리고 개선 과제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투비 업무 프로세스 설계하고, 갭 분석을 통해 나온 것들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매뉴얼에 좀 오타가 났더라고 보니까, 이게 투비 정 시스템 구조가 아니고 투비 정보 시스템 구조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비 데이터 구조 설계입니다. 이 부분은 투비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안 구조 설계까지를 하면 투비 모델 설계가 된다는 거죠. 모델이란 용어 자체가 다른 말로 바꾸면 표준이란 용어 또는 어떤 뭐라 그럴까? 표준이라는 말이 맞겠네, 그죠? 일단 이런 용어로 적합하게 어울리는 게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비로 가기 위한 표준 체계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스템에 대한 표준 체계.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통합 이행 계획 단계입니다. 통합 이행 계획 단계에서는 통합 이행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총 사업비 산출하고 효과 분석합니다.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효과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그 기대 효과 분석을 하게 되죠. 기대 효과 분석할 때 이게 정량적 편익 분석이 필요하다. 정량이라는 걸 화폐 가치로 분석한다는 거죠. 화폐 가치로.
화폐가치로 분석을 해서 편입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 나중에 이제 시간 날때 한번 보시라는 거죠. 뭐, 요 부분, 이행 부분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 산출하고 효과 분석하는 게 요거 핵심입니다. 이행 부분에는. 그럼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만, 흐름을 다시 보겠습니다. 환경을 분석하죠. 그 다음에 현황 분석하죠. 기업 내부 현황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개선 과제 도출된 걸 가지고 정보와 비전 및 전략 수립하죠. 목표 모델 설계하죠. 목표 모델 설계할 때 전부 투비에 관련된 그 시스템이 최적화되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프로세스를 설계하거나 정보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니까 거의 그 ERD 체계까지도 나와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상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투비 기술 및 보안 구조 설계까지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사업비 산출하고 효과 분석 어디서 한다고요? 통합 이행 계획에서 합니다. 지금 여기서 흐름을 보면 실무 사례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장터, 즉 공공사업 발주하게 되면 나라장터에 전부 올라가게 되거든요. G2B.GO.KR 입니다. 나라장터에 올라가게 되면 나라장터 ISP 아무거나 내려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그 ISP라고 올리는 파일을 아무거나 내려서 보시면 통합 이행 계획 단계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지금 통합 이행 계획 수립 총사업비 산출 효과 분석으로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실제 제가 사례를 보면 저도 옛날에 ISP, 물론 ISP 한 지가 지금 몇년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2020년 2월 달에 나라장터 가서 제가 임의로 아무거나 그냥 하나 골라서 내리받아가지고 요구사항 목차를 한번 본 겁니다. 봤더니 정보 시스템 구축에 예산 산정 나오죠? 예산 산정은 당연히 총사업비 산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효과 분석까지 나와야 돼요. 요거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RFP 작성이라고 나와요. 요즘 되게 나온다는 거죠. 즉, 가이드에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공공사업에서 ISP 발주를 할때 실무적으로는 RFP까지 작성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RFP 작성하게 되면은 어쨌든 ISP에서 그동안 조사했던 현황 분석 자료, 우리 기업의 현황, 우리 그 조직의 현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우리 이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목표가 뭐다, 그 다음에 계략적인 모델은 어떻고, 이런,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얼마야, 이런 것들이 RFP에 다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RFP 작성을 해줘요. 작성해 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실무자분들이 이제 좀 전후좌우를 다듬은 다음에 이제 발주를 내게 되죠. 그럼 발주 프로세스를 타게 되는 겁니다. 자, 실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RFP 작성을 원한다는 거죠.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이드에는 그건 없다. 통합 이행 계획에 그런 내용은 없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